Can I ask you a favor? 자, 이러면서 나왔어요. Could I ask you a favor? 자, could I ask you a favor? 자, favor. 이 favor가 뭐죠? 뭐 해달라는 얘기죠? Could I ask you a favor? 도와줄겠어요? 뭐 이런 거죠. Ask you a favor 하는 거니까. 그렇죠? 이럴 때 받아쓰기 할 때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었을 텐데 모양은 이겁니다. Ask you a favor 혹은 ask you something, ask you a question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Can I ask you a question?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질문 하나 해도 되겠어요? Can I ask you a question? 이런 얘기인데 제가 이제 예전에 보면 받아쓰기 할 때 이런 거 막 이렇게 쓰고 그랬었어요. Can I ask you a question? Your question? 이런 식으로 받아쓰기가 나왔었던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몰라서 그런 거죠, 뭐. 이게 어떻게 쓰이는지를. 그러니까 ask you 이런 거. 이런 식의 모양이란 말이에요. Ask you something. Can I ask you something? 우리도 그렇잖아요. 뭐 좀 이렇게 여쭤봐도 되겠어요? Can I ask you a question? 질문 좀 해도 될까요? 이런 것처럼. Could I ask you a favor? 제가 뭐 좀 부탁 좀 드려도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도 해보죠. Would you do me a favor? 이런 말도 참 많이 들립니다. Would you do me a favor? 그러니까 나를 위해 뭔가를 좀 해줄래? 이런 얘기죠. Favor 자체 우리 뭐라고 외웠던 것 같은데 1대1 대응을 외우지 않으셨어요? 호의 그렇게 외웠죠. 근데 이게 처음 봤을 때가 이게 중학교 때가 그랬었던 것 같은데 호의 그러면 제가 그때도 호의라고 하면서 외웠던 것 같아요. 근데 중학생이 호의가 뭔지 어떻게 알아요? 제가 몰랐죠. 같은 한국말도 잘 못하는 애였는데 국어도 잘 못하고 호의가 뭔지 어떻게 알아? 다른 반에서 이 뭐야 요 ST반 있었어요. 이제 거기서 이제 보니까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막 이런 학생들 잠깐 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호이 아세요? 호이 그랬더니 누가 그 둘리라고. 그래서 네? 뭐야? 그랬더니 호이 나온다고. 그래서 호이 이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애들이 빵 터진 적이 있었는데 저 같은 경우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Would you do me a favor? 그러면 그 단어가 중요한 호의라 이게 아재 개그인데 초등학생이 그러니까 잠깐 좀 당황했었어요. 어쨌거나 호의? 이거 있잖아요. 호의? 이거 그거 아니고 그냥 Would you do me a favor? 그럼 나한테 호의를 좀 베풀어 주겠어? 이런 얘기지만 사실은 날 위해 뭘 좀 해줄래? 이런 것 좀 해줄래? 그냥 그럴 때 쓰는 말이란 말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Can I ask you a favor? 이런 것도 당신한테 호의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근데 뭐 좀 부탁드려도 되겠어요? 그냥 그럴 때 그냥 쓰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호의라는 거 잘 쓰세요? 저는 안 쓰는 것 같은데. 악의라는 건 좀 써본 것 같아요. 악의가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악의가 아니라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악의가 있는 게 아니고 내 발음 잘못한 외국인한테는 이렇게 들릴 수도 있죠. 그렇죠? 어쨌든 호의를 베풀어준다. 이거. 호의를 베푼다. 뭐 이런 식으로 쓰긴 하지만 이 favor는 한번 보시죠. 그래서 예전에 그 교재 제목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Returning a favor. 그러니까 favor 돌려주기. 그러니까 나도 받은 게 있으니까 돌려주기. 그래서 이제 은혜 갚기. 뭐 그래서 그 정도로 썼거든요. 네. 그래서 이 favor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호의 그러지 말고. 그죠? 진짜 둘리 같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뭐라고 물어봤어요? Can I ask you a favor? Could I ask you a favor? 이거죠. Would you do me a favor? 이것도 괜찮습니다. Would you do me a favor? Can I ask you a favor? 뭐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뒤에서 이 사람이 물어보죠? Sure, what do you need? Sure, what do you need? 이렇게. 이럴 때, sure. 되게 쿨하죠? 멋있어요. Sure. 이런 거. Sure. What do you need? 이거예요. What do you need? 뭐가 필요한데? 뒤에 한번 볼까요? We are going on a vacation to Korea next week. 오, 한국에 오신대요? We are going on a vacation to Korea next week. We are going on a vacation to Korea next week. 다음 주에 한국으로 놀러 가는데 이런 얘기죠. We are going on a vacation. Go on a vacation. Go on a picnic 하는 거랑 비슷하죠? 우리 소풍 간다고 할 때 go on a picnic 쓰잖아요. Go on a picnic. Go on a vacation. 자, 그럼 TV 나오는 건 뭘까요? Go on TV. 또 그렇게 쓰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나 어제 TV 나왔어. 그러니까 TV에 나왔을 수도 있고 TV에 나갈 수도 있죠.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TV에 나올 수도 있고 TV에 나갈 수도 있고 어쨌거나 TV에 나오는 거는 이게 보이는 거는 마찬가지지만 뭐 둘 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도 go on TV 그러면 이제 TV에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I was on TV. TV에 나왔었다고. 그러니까 we are going on a vacation to Korea next week. 근데 뭔가 필요한 게 있나 봐요. 뒤에 한번 볼까요? 이어서. And we need somebody to take care of our puppy while we are gone. 자, 이거 암기, 자 뒤에 한번 볼게요. 암기 문장은 어차피 없다고 했으니까. 자, and we need someone to take care of our puppy while we're gone. 그런 얘기죠? 자, 우리가 가 있는 거죠. While we're gone. 이런 사이에 우리 집 강아지 좀 돌봐줄 사람이 필요해서 we need someone to take care of our puppy while we're gone. 여기 받아쓰기 잘 하셨죠? 여긴 요거밖에 들어갈 게 없어요. 자. Could you do that for us? 이제 could you do that for us? 그러니까 여기까지 하려고 뭐라고 물어봤어요? Could I ask you a favor? Could I ask you a favor? 너한테 이런 거 부탁 좀 해도 될까? 이제 이렇게 계속 물어본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사람이 또 한번 뭔가 던질 때가 됐죠? Well, you scratch my back and I'll scratch yours. 이런 건 참 괜찮습니다. 이디엄이에요, 그냥. Well, you scratch my back and I'll scratch yours. 이런 거죠. 예. 네. 이거 받아쓰기 잘못하면 이거 가방을 긁어줄 수도 있죠. 가방 아니고 등 얘기하는 거죠. Back. Back. 그렇죠? 이거 그 받아쓰기 하다 보면 이게 잠깐 이게 정신이 안드로메다로 갈 때가 있습니다. 피곤하고 뭐 이게 과도한 업무와 뭐 저도 그랬으니까요. 제가 대부분 이렇게 아는 건 어떻게 알까요? 저도 그랬으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무슨 얘기겠어요? 야, 우리 자 스크래치 하면 이거 하는 건데 이거잖아요. 그쵸? 근데 내 등을 you scratch my back 내 등을 긁어 내가 너 거 긁어줄게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등 긁기가 쉽지가 않죠. 사실 어렸을 땐 쉽죠. 손 막 이제 막 유연하니까. 근데 어르신들 되시면 등 긁어줄 사람 필요하잖아요. 효자선 이런 거 있고. 그래서 서로 돕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디엄이에요. 아까 itchy feet 이런 것도 이디엄이었죠. 이런 걸 이디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남발하면 좋진 않아요. 하지만 가끔 써주거나 잘 알아듣는 건 필요합니다. 한국말 잘 못하는 외국인이 그렇잖아요. 무슨 뭐 야 너 나 좀 도와줄래? 야 나 지금 아니 뭐 이런 거 야 나 지금 돈 좀 급하게 필요한데 돈 좀 빌려줄래? 이랬더니 외국인이 you know Mr. Bang 네코 석자 돈을 빌릴 수가 없게 되죠.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그냥 야 내 고속자에 너 어떻게 도와주냐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이게 잘 받쳐줘야겠죠. 그러니까 외국인도 그런 그러니까 한국말을 배울 거면 그건 알아들어야죠. 근데 너무 많이 남발하면 좋진 않죠. 이런 것도 그런 느낌입니다. 그냥 쓰면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 단어처럼 쓰는 말입니다. 하나의 표현으로 You scratch my back, I scratch yours. You scratch my back, I scratch yours. 그래서 아마 이제 요 챕터 부분이 이제 그 신체에 어떤 요런 것들이 있는 그게 나온 게 아닌가 싶어요. Long face 있죠. Long face. 뭐 이런 것도 있었고. 자, 여기서는 그래서 You scratch my back, I scratch yours. 예. 네. 그래서 가방을 긁었던 사람의 어떤 후기였습니다. 전 예전에 가방을 긁었었거든요. 네가 내 가방 긁어주면 내가 네 거 긁어줄게. 이 뭐지? 이러면서 일단 썼는데 나중에 깊이 한번 고민을 해보니까 이상해서 이제 다시 보니까 back이었죠. Back. 네, 됐습니다. 자, 이거는 그냥 한 단어처럼 알아두시죠. 이디엄입니다. What do you mean? What do you mean? 그러니까 뭔 얘긴데? 이런 얘기죠. What do you mean? I mean, if you try to injure my parties, then I'll take care of your puppy. 자, 이거는 단어 한번 보죠. 어차피 문장은 다 암기하는 게 좋으니까 I mean, if you try to endure my parties
Then I'll take care of your puppy. 이렇게 됐죠? 자, endure my parties. 내가 파티하는 걸 endure 해준다면, 한번 해본다면 내가 네 개 돌봐주도록 하지. 뭐 이런 겁니다. 그럼 endure 하는 건 뭘까요? endure 하게 되면 이런 겁니다. 막 파티를 해요. 이러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이런 말 쓰죠. 이런 느낌 있죠? 참을 때. 이렇게 참는 거 있죠? 그런 게 endure 하는 겁니다. endure도 참는다고 하면서 쓰거든요? 자, 한번 볼까요? endure. 소리는 이렇게 납니다. endure. endure. 이렇게. endure 이렇게 나는데, 이게 그냥 참다 하는 것보다도 상황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 그런 상황 자체에서 그냥, 딱히 뭐, 그쵸. 그니까, 그런 식으로, 끙 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하고 참고, 요런 게 진짜 endure 하는 거예요. endure. 그니까, 내가 파티하는 걸 좀, 견뎌주고, 참아주고 하면, 내가 걔 좀 돌봐줄게. 그니까, 파티가 되게 시끄럽고 막 이런가 봐요. 옆집에서 막 그럼 싫잖아요. 저도 싫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 참고 이렇게 넘어가고 하는 게 endure 하는 겁니다. endure. 인컨비니언스 이런 것도 endure 할 수 있겠죠. 자, 그 당시에는요, 그 어떤 그런 불편함을 그냥 뭐 이렇게 참아 넘길 수밖에 다른 방법은 없었습니다. 뭐 이런 겁니다. 어떤 상황이 이럴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 자, 이런 거 한번 볼까요? 버스가 너무 붐비는 버스예요. 간신히 앉았어요. 근데 뒷자리 보면 여러 명 앉잖아요. 근데 양쪽에 쩍벌남이 앉은 거예요. 체격은 한 100kg 가까이 되시는 두 분인데 둘 다 쩍벌남이 앉으신 거예요. 그럼 가운데 앉은 저는 어떨까요? 엄청 힘들겠죠? 그렇죠? 네, 근데 간밤에 뭐 술을 자셨는지 어쨌는지 막 아침부터 술 냄새 풍기고 담배 냄새 풍기는 거예요. 근데 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한 시간 서서 가야 돼요. 요런 느낌인 거예요. 예, 네, 그쵸. 그런 식으로, 끙, 하고, 요런 겁니다. 다가오세요. 네, 요런 식의 느낌이 endure 하면서 참아내는 거예요. endure, 이렇게. 그죠? 그니까, endure 하면 이모가 이렇게 쭉, 이렇게 참아내요. 쭉, 이렇게. 요거 상황으로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 참다 그랬을 때, 다른 것도 있거든요. 이것도 참는 건데, 뭐 이런 거 있죠? 더 이상 못 참아! 뭐 이런 거죠? 아! 이럴 때. 이런 것도 내가 이렇게 버텨내고 있지만, 이제 더 이상 못 버티겠어! 이런 식으로 다가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참아낸다고 할 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조금씩 좀 상황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겹치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일단 여기서 제가 endure 했을 때 왜 이렇게 길게 얘기하냐면, 저 같은 경우에도 그냥 견디다. 그렇게 외우고 넘어갔었어요, 그냥. 근데 앞뒤 상황을 보시면 좋겠죠? 그러니까 옆집에서 파티 계속 하는데 가서 꽝꽝꽝 이거 안 하고 계속 에휴 모르겠다 이러면서 그냥 넘어가고 참고 이러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한번 보시라는 의미예요. 단어 정리 한번 넣어보세요. endure. endure. 강센 뒤에 있죠? endure.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상황을 한번 참아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그러면 내가 이제 네 걔 좀 돌봐줄게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 해서 endure는 단어 정리 한번 넣어보시고 서로 돕자는 거 있었죠? 우리 이런 거 있죠? 야, 서로 도와야지 이런 말도 쓰고 상부상조 하자 뭐 이런 말 쓰잖아요. 상부상조 이런 느낌으로 You scratch my back, I scratch yours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됐죠? 한번 툭하니 던져보세요. 한 단어처럼 쓰이는 이디엄입니다. 괜찮습니다, 그런 건. Then I'll take care of your puppy. 여기 있죠? Then I take care of your puppy.